근데 내가 옆으로 종근 놔두고 왜 이렇게 누렇게 뜬것 같거든. 얘가 쉬 대학하지만 더 예대학해요. 물은 또 무지하게 좋아해. 그래서 얘는 뭐자자 응? 잘 봐요 이렇게 자. 그래야 연년에 어사 뭐 정신없이 큰 뭐예요 안 그래? 자 이렇게 자. 뿌리가 제대로 냈지. 요게 애니시다가 까다로우면서도 굉장히 쉬운데 애니시다. 내년에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길러나면요, 지금 제가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 자, 꽃이 다 졌잖아요. 자, 이걸 가지치기 시기를 잘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걸 가지치기 있죠. 어떻게 해야 내년 봄에 이렇게 풍성하게 꽃이 다시 또 향이 좋잖아요. 애니시다. 꽃이 다시 이렇게 풍성하게 꽃이 피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줄라니까, 예? 회차를 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세요. 가지치기가 중요합니다. 애니시다는 진짜 60%가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지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애인시다. 봄에 그래도 꽃 예쁘게 잘 봤잖아요. 또 얘가 꽃이 이쁘잖아. 예? 향도 있고. 어쨌든 요걸 내가 이제 지금 이제 7월 말쯤이잖아요. 내일 이제 이걸 어떻게 목대를 굽게 내년에 꽃이 또 이렇게 엉성하게 피면 뭐하냐고. 풍성하게 피는 방법을 지금이 이제 가지를 쳐줘야 돼. 왜 그러냐면 8월 중순 안에 쳐줘야 돼 이거를. 그래야 내년 봄에 얘가 꽃눈이 잡힌다고. 너무 늦으면 요새는 이게 나무가 얘가 월동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서는 못 키잖아요. 얼어버리니까. 근데 아, 다 실내에서 키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집은 이파리만 이렇게 커가지고 참 보기 싫게 말이야. 이렇게 어찌다 하나씩 끝에가 달랑달랑 피고. 근데 이렇게 내가 옆으로 종근 놔두고 왜 이렇게 누렇게 뜬것 같거든. 얘가 쉬 대학하지만 더 예대학해요. 물은 또 무지하게 좋아해. 그래서 얘는 저 작은 거 심지 말고 작게. 나무가 요만하면 화분이 그 크기를 좀 크게 해줘야 돼. 수분이 더 많아가. 얘가 뿌리를 또쫙 한번 뽑아줄까? 내가 이거 분갈이 한 건데 헌지 얼마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된 건데 도대체 잔뿌리 이렇게 나오잖아. 잔뿌리가 이렇게 분갈이 하라는 소리 아니여. 가을에는 들쑤 분갈이 하지 마시라고. 예? 하려면 분갈이는 저 3월달 4월달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행이 아무데나 꽂아. 집행이도 싹이 날 때요. 예? 그때 하시라고. 여름에도 돼. 근데 더위에 누가 여름에 분갈이 오고 있어 도와주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더워 솔직히. 근데 원래 내가 7월 지나서 8월 초에 이렇게 알려줄라 했는데 요때가 딱 좋아. 누가 이렇게 더워. 이게 왜 그러냐면 딱 분갈이할 때가 말복 있죠. 말복 때 해야 얘가 내년 꽃을 잘 핀다고. 옛날 그렇게 해서 봄에 일찍 남보다 일찍 빨리 꽃을 내야 팔지. 남이 이게 모든 게 야채고 보고요. 남들이 나오기 전에 얻는 가서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해야 사람들이 이게 흔해 보면 잘안 사.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와, 오, 이 사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기 때 그때 남보다 일찍 내놔야 돼.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알려주려고 이제. 자, 이만큼 가요. 여기 가까이 있지마 도와주겠어. 아이고. 자, 이만큼 갑시다. 자, 이만큼만. 아, 땀이 줄줄 흘려. 나 지금 능수와 지금 알려드리고 지금 오늘 어디 지금 시원한 데 가서 이렇게 좀뭐좀 놀다 오려고 지금 두개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40년 동안 알려줘야 하는데 40년 살수 있을까? 어쨌든 자 요거이 자 요거 자 요거 봐봐. 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얘가 누구요? 내가 못난이잖아. 자 전에 수고 알려준 거 있죠. 꽃 1년에 꽃두번 피는 거 지금 꽃막 나오잖아. 예? 이것도 알려드렸잖아. 아, 가까이 와야겠네. 자, 가위. 가까이 와서. 자, 가까이 와요. 잘 들어요. 그래야지 또 대충 말고 또
나무 죽이지 말고 엔시다가 은근히 까다로워. 근데 참 이게 관심만 조금 주면은 얘는 참 키우기 쉬워요. 첫 번째 햇빛. 햇빛 없으면 사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아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있어야 돼, 햇빛이. 그리고 이렇게 햇빛 이렇게 뱅뱅 돌려요, 베란다는. 1동은 햇빛이 뭐 하루에 3시간 지나고, 아파트. 2동은 뭐 들어가고, 뭐 13층은 해가 하루에 8시간 들어가고, 저 아래층 1층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들어가. 1층, 3층까지 키우지도 말아요. 왜 앞에 그래갖고. 13층 이상. 어떻게라고? 이사가. 위로 이사가. 어떻게 나 몰라. 이게, 저 햇빛이 잘 들어오면. 햇빛 없이는 못 삽니다. 이파리가 싹. 이파리가 작을수록 얘네들이 수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파리 큰 것들은 나중에 그거 특집해 줄게. 어떻게 다요. 또 바빠 죽는데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또 뭐라고 하겠다니. 아이고 다행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내가 자꾸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내 구독자에 그분들은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잘 봐요. 젊은 사람들 내가 무시하려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요. 좀 이해하셔. 이?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자, 누른 것들은 이렇게 털어. 집집마다 요때 되면 더울 때는 이게 만약에 이게 큰 병은 아니요. 이렇게. 자, 털어. 다 털어. 야, 털어. 막 하나씩 얹히 따고 있어. 하고 나중에 또 안 떨어지지? 한 며칠 있다 또 털어. 또 안 떨어지 또 며칠 있다 털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자, 이제 여기 가위. 가위. 자, 여기서 이제 하나 꿀팁이 있습니다. 이게 전제하기 전에, 잘리기 전에 할 게 있다고요. 왜냐면 얘는 물을 좋아하고 항상 주변에 물기가 있어야 살거든. 건조하면 얘는 금방 말라버리니까. 아침이 주면 저녁에 말라버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틀린데 얘는 말리면 안 되니까 아침에 주고 저녁에 주더니. 왜냐면 들숨은 이런 나무들은 이렇게 갑자기 노래지고 막 이렇게 막 이파리가 툭툭 떨어지는 이유는요, 아침에 물 줬는데 낮에 물 주고 밤에 물 주면 이 뿌리에서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이파리가 노래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숨은 화분을 좀 큰 거에다 심어갖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물 주라고. 그러면 얘가 아침에 쫙 빨아 올려갖고 해 떨어질 때는 또 물을 빨아 안 올려. 해 지면은 얘가 물이 화분에 이렇게 물기가 많이 많대. 여기 산소가 들어가야 돼. 숨을 쉬한다고. 저녁에 줘버리면 얘들이 아침이든 물에 이게 항상 숨을 못 쉬어요. 공기가 이게 안 좋아. 그래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또 알려줄 거고. 자,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그 낙수 있잖아요. 낙수 내가 지금 분무기 찾으니까 없어. 예? 약간 이거 내가 소독약 쓰던 거 거기다가 탔는데 낙수를 요 2리터 한 병 물 생수병에다가 낙수 있잖아. 이거 생수병 뚜껑 여기다가 이렇게 반만 타가지고 반 하나 타면 안 돼요. 반만 여기다 이렇게 반만 타가지고 내 유튜브는 많이 알려줬는데 이거 타고 이거 이렇게 놓으면요 절대 이게 부패가 안 돼요. 여기 색이 이걸로 곰팡이 잡는 최고 곰팡이. 여름 곰팡이 있잖아요. 이게 여름 곰팡이가 봄에도 많지만 여름에가 이제 가을에 이제 곰팡이 나온다고 미리 예방이라고. 요건 내가 탄 걸 여기다 뿌렸어요. 네, 요거 미리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 하고. 근데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뿌리라고.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이거 자르기 전에 이게 날씨가 그러면 세균이 쉽지 않아요. 아무리 가위를 소독해도 안 돼. 요건 좀 전에 있죠. 간단해, 봐봐. 이거 소독 뭐 어따 해서. 이게 낙수물이요. 요건 내가 쓰다 마는 그 소독약 그 한 굴러다니길래 지금 갖고 온 거 어따. 이거 쬐까는 우리는 안 쓰는데 갑자기 차길라는 게 없잖아. 근데 요렇게, 예, 야, 이렇게. 요걸로요, 야, 이렇게. 이거 낙수물. 잘 알아들어요. 또, 나무 죽이지 마고 이렇게 소독하고. 그리고 이게, 요건 그 소독약. 아, 시중에 팔잖아. 이게 막 벌레 이거 하나 이거 3,000원이면 사잖아. 이거 하나 사다가 1년 내 써요. 그냥 나무 살 때 같이 사와. 이걸로 미리 한번 뿌려 이렇게. 네? 왜 너 안 나오냐. 아, 뚜껑이다. 야, 미리 좀 뿌려 이렇게. 네? 좀 살짝 뿌려 이렇게. 아, 뿌려요. 세균이고 뭐고 다 그렇게 다 뿌려. 자, 이렇게 뿌리고. 자, 아 이게 거의 사람들이 얘네들이 세균성 이 나중에 그것도 알려줄게. 언제 다 알려줘. 자, 어차피 병등 자 이렇게 잘라. 자, 잘라. 어떻게 잘라. 자, 봐. 목대가 아 이만큼만 이거 이제 이만큼만 이만큼만 안 하라고요. 어떻게요? 이만큼만. 자, 내려가 이제. 자, 엔시다
거의 다 10명이면 8명이 사올 때만 이쁘다고 생각하고 8명은 다 죽여 말려 죽여 몰라서 그래요. 얘가 이렇게 야 이게 목대가 이렇게 하네. 봐봐요 이렇게 이게 있어. 한 대를 쭉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어차피 사온 거 누가 한 대짜리가 어떻게 전부 그거 나중에 또 목대 하나짜리 또 제대로 알려줄게. 어떤 분이 누수부 알려주는 거 있는데 농장을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팔라고 이렇게 만든 거고 그분들은 이렇게 취미삼아 하는 거겠지만 취미하고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천지차입니다. 잘 봐요. 남은 몇천 개 만들어놓고 한 방에 싹 진짜 그 걔네들 망가져버리면 우리 망해버리거든. 하나 두 개는 집에서 이렇게 한 것들은요 그냥 죽어도 그만 안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틀려.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망해버려. 이거 하나에 만약에 열심히 길러갖고 한 2년 길러갖고 출하하려고 했는데 나무가 싹 죽어본다 이봐. 완전히 허망하고 그런 것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제대로 하란 말이요. 이제 이거 이렇게 목대가 한 대를 올려도 되고 한 대 올린 건 따로 날려줄게 나중에. 나 바쁘니까 자 요거 목대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 일반 그 그냥 뭐예요 우리 저 가로수 저 가로수 같은데 보면 밖에 심은 거 보면 다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건 지금 7월 말에서 8월 달입니다. 그때 내년에 꽃을 보려면 이쁘게 봐야지. 자, 잘 봐요. 자, 응? 잘 봐요. 이렇게. 자, 그래야 내년에, 정신없이 크면 뭐예요? 안 그래? 자, 이렇게. 자, 정신이 크지 않아. 이렇게. 자, 잘라. 자. 이렇게. 자, 얘 때문에 참 가르쳐. 이제 확 보이지. 예. 옆에 나무들 가려가지고 봐. 요거. 자, 봐요. 봐봐요. 자, 이렇게 잘라. 자, 이렇게 자. 밑에는 요 화분 둘레 있죠. 화분 둘레. 요 화분 크게 틀죠. 화분 둘레를 맞추죠. 그래야 나중에 폈을 때 흙이 안 보여, 이뻐. 목대에 올라온 것들은 또 요 올리는 방법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이 화분 둘레 있죠. 화분 둘레. 화분 둘레를 맞춰줘 이렇게. 별거 없어. 뭐 어떻게 이거 잘 들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랐냐. 화분 둘레가 제일 좋아. 얘가 나왔을 때 꽃이 피면 이만큼 하고 흙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자 이렇게. 자. 분갈이는 가을이니까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풀어들여 놔야지 건드려 놨다가 파탄 말려 죽이지 말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끝에 다 잘라 끝에 다 잘라 이렇게 이쁘게 동그랗게 찾아 저 강아지 이렇게 이쁘게 깎듯이 강아지 이렇게 뭐 나 강아지들 잘 모르는데 강아지들 이렇게 털 이렇게 복실한 것들 싹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올 것 같지? 또 다시 이렇게 돼. 또 생명은 움직이는 생명이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은 똑같아. 자 이렇게 가위 좀 바꾸던가 해야지. 자 이렇게 잡초도 뽑고 자, 예? 자, 동그랗게 잘라. 이거 끝 매듭만 다 이렇게 잘라갖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어, 잘라 자, 이렇게, 자, 갖고 이렇게 갖다가 이제 어디다 놓냐? 이런 갖다 놓고 또 저 한쪽은 또 그늘에다 갖다 놔요. 절대 안 됩니다. 얘는 햇빛이 7시간 이상입니다. 햇빛이 이쪽이 들어오면 반대로 이렇게 저 3일 한 번씩 물 줄 때마다 바꿔줘야 돼요. 물 줄 때 물은 어떻게 주냐? 여기다 주지 말고 꿀팁입니다. 여기다 주라고 여기다가 자 끝에가 이렇게 삐죽삐죽 꽃피고 진 것들이죠. 그건 항상 잘라줘 이렇게. 자 이제 삐죽삐죽 나왔는데 내가 항상 자 동그랗게 잘라봐. 나 지금 바쁘니까 요정만 이렇게 싹 잘라갖고 이거 이렇게 이파리만 조금씩 좀, 이거 새순 조금 나오죠. 이렇게 햇빛에 나와요. 햇빛에다가 이렇게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이파리 넓은 것들은 전진을 해주고 또 이렇게 갑자기 햇빛에 놔두면 얘가 힘들거든요. 아니요 이파리 이렇게 이파리가 작은 것들은요 자르자마자 햇빛에 놔야 돼요. 그래야 새 이파리가 이것도 도달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려. 그리고 물은 언제 주냐? 새벽에 아침에 물은 어떻게 주냐? 여기다 샤워를 시켜줘. 제일 좋은 벌레가 안 다루는 이유가 물을 엿다 주지 말고 그 분무기 있죠. 분무기를 여기다 이렇게 샤워를 시켜줘. 그럼 진드기 안 와.
물은 집중만 틀리니까 말리지 마셔요. 겉이 말르면 주라고요. 이게 저 그 꽃가게에서 물건 사오면은 거기는 상품이니까 말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주 수시로 물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처음에는 물을 자주 주다가 자기 집에 오면 점점 적응시키라고요. 조금씩 한번 말려보고 조금씩 말려갖고 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줘. 그러니까 방법은 화분을 큰 걸로 심어야 한다고. 화분 큰 거 사오라고요. 조그만한 사갖고 요만한 것은 하루에 세 번 줘야 돼. 집집마다 틀리지만 화분 큰 것들은 이게 수분 빨리 안 마르잖아요. 예? 그리고 분갈이는 요 뿌리는 들였으면 봄에 3월 4월 알았죠? 그때는 스트레스를 줘야 꽃을 받아. 밑에 뿌리를 건드려놔야 얘가 꽃이 왕성히 펴. 그건 다음에 또 알려주고. 자, 이렇게 요렇게 하시라. 그리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 이거 락스. 아 이거 내가 저 소독약 그 이거 틀려. 이거 아닙니다. 이거 나 여기다가 락스물 이거 좀 전에 알려줬죠. 요 락스물 이거 락스물. 얘는 물을 자주 주고 요 이파리는 걷어내고. 걷어내기 싫으면 여기로 이렇게 쏟아줘야 돼. 락스물 나무다 뿌리지 말고 이렇게 들어 흙에다가. 내가 이렇게 모든 이 들어 이렇게 언제 시도 없이 되니까 아무 때나요 이거. 야, 그러면 이 곰팡이가 절대 없어요. 곰팡이가 안 생기는 게 나무는 저 50%가 곰팡이성 세균이 죽인다고. 이게 이렇게 뿌리라고. 예? 이렇게 하고 보면 이렇게 되면 내년 봄이요. 아무리 추워도요 얘는 저 영상 15도 이상은 꼭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냉이 오면 내년 봄에 꽃이 안 나와. 그리고 너무 또 따순 데다 놔두면 또 얘가 저온 처리가 안 돼갖고 또 꽃이 안 나오니까 선선한 겨울에 베란다 제일 선선한 데다 갖다 놓으세요. 제일 선선한 데다가 그래야 봄에 꽃이 진해. 어중중이 이게 꽃은 피긴 펴. 근데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온도가 똑같은 집들은요 이게 꽃이 엉성하게 펴. 저온 처리 있죠. 얼어 죽지 않게만 이렇게 저 영상 15도 이상만 잠깐 해주고 한 달만 해주면요 봄 되면 꽃이 그 진하게 나오고 색깔 진하게 나온다고. 그 연양제? 연양제는요 지금 주지 마. 예, 잘라갖고 그럼 막 웃자라 가지고 또 한번 잘라야 돼. 그냥 이렇게 놔두고 1월달 2월달 있죠. 예? 어차피 내년 이제 봄에 꽃 필 거 아니야. 1월달 2월달 연양제 주라고. 예, 연양제 간단해. 연양제 자 이걸 지금 내가 물 한 병 갖고 올게. 자, 연양제 주는 시기가 언제냐 그게 없어요. 나무가 여기서 새싹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좀 더디고 이게 모든 그 질소 그 7가지 그 연양제가 꼭 필요한데 그걸 알려줘봤자 괜찮아요. 나중에 그 내가 자주 알려주잖아. 질소, 인산, 가리, 봉소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가을에 이거 줘버리면 웃자라가지고. 아니 농원에서는 훨씬 줘요. 얘 그냥 빨리 커야 얘가 등치가 커야 많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가정집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야, 한번 자 간단히 페트병 있죠. 페트병에다가 예? 페트병에다가 이거 뭐 이게 보면 이제 잠깐 있고 여기 한번 어이 씨. 내가 이요 그냥 되는 대로 찍으니까. 자, 이렇게 유기질비료가 있고 요것은 지금 주지 마셔. 그건 이제 분갈이 할 때 요거 밑에다 이제 넣는 방법 다음에 알려드릴게. 지금 넣어버리면 안 돼. 이건 저 이 곰팡이 같이 올라오니까. 그 곰팡이가 아닌데 미생물인데 요게 요건 유기질비료. 그거 이제 보면 이렇게 보면 요거 또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거, 우리는 이렇게 푸대로 사다라고 써.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이런 거 다 구입해 온 거예요. 요건 이제 저 마트 다신네 집 가갖고 저 유기질 비료 이제 요건 이렇게 여기다는 아직 요렇게 아일드 식물 이렇게 그런 것들은 아이고 이제 좀 잘라주자 이제 그런 것들은 주지 마시고 요거 이제 이게 또 이게 봄에 여름에
연양지에 안 준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냈더만. 그분들은 줘야 돼, 이거. 그분들은 줘야 한다고. 근데 그냥 봄에, 여름에 연양제 준 것들은요, 주지 말고, 가을에는 주지 말고, 안 주신 분들은 이게 너무 이게 엉성해갖고, 나중에 이게 새싹이 나오다가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요건 유기질, 요건 이제 화학비료, 무기질 비료. 요거 코팅 있잖아, 코팅 된 거. 꽃가게 가면 이거 노랗게 된 것도 막 색깔이 똑같은 게 이런 거 같고. 요거 뚜껑이 여기다 원래 농장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뿌려놓고 주고 허거든. 근데 개인 집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한 너무 많다. 여기 봐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20알 여기다 넣어. 페트병 2리터에다가 이게 잘 안 녹아요. 이거 무지하게 잘 안 녹아요. 이거 천천히 녹게 돼 있다고, 코팅이. 이게 한 건은 요게 조금씩 녹으니까 요놈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게 효과 보려면 최악가 2, 3일은 녹아야 어느 정도 녹아. 그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이걸 한 10일에 한번 물은 뭐 이 N시다는 요새 더울 때는 매일 줘야 돼요. 아침에 이렇게 주라고. 그래야 새싹이 끝에가 안 마른다고. 올라오다 마르는 이유는 칼슘 부족, 질소 다 부족하니까 끝에 나오다가 얘들이 먹을 게 있어야 뭐 허지, 안 그래요? 이렇게 하고 끝에는 이렇게 갖고 내년 봄에까지 꽃을 보시라고. 내년 봄에 그래야지 또 4월 뒤면 얘가 다 반갑게 얘가 요만해진다고. 이렇게 그래야지 또 이렇게 왔다가 한 10월달 돼갖고 우리 집은 따서 10월달 돼갖고 끝에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꽃 보기 싫으니까 잘라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자르지 마시라고. 8월달 안에 잘라주셔야 합니다. 9월부터는 얘가 이제 수면기 거쳐서 딱 탔다가 봄 되면 이제 꽃으로 번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 영양제를 너무 잘 주면 얘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꽃을 왜 펴? 그냥 세력만 커지는 거지. 알았죠? 이제 여기서 정리할게. 더 죽겠어 지금. 막 찜통이야 지금. 언능 저거 가서 지쳐야 돼. 자, 이렇게 알려준다. 자,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햇빛. 저 햇빛이 하루에 7-8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뺑뺑 돌려갑니다. 두 번째, 물 줄 때 샤워기를 여기다 뿌리세요. 그러면 이런 소독약이 필요 없습니다. 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줘도 곰팡이병은 못 막아. 그때는 낙스 있죠. 낙스는 좁다. 이런 병에다가 타놨다가 저 자주 이렇게 이게 나무다 뿌리지 말게 제끼고 뿌리주고. 영양제는 집집마다 틀립니다. 이 봄에 여름에 영양제 안 주신 분들은 지금 줘도세요. 근데 여름에 영양제 주는 분은 주지 말라고 이제 끊치라고. 그래야지 세력만 커지고 나중에 꽃이 너무 펴도 너무 엉성해 피고 색깔도 안 이쁘니까. 그거요. 제일 중요한 게 햇빛, 물, 환기. 환기가 안 되면 어떤 자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노래죠. 죽진 않아요. 근데 어디 놀러 간다고 베란다 문 딱 닫고 그냥 환기도 안 되는 놈은 나무들이 얘 이파리가 노래졌다고 그때 이렇게 잘라가시라고. 어떻게요? 얘가 조금만 배우시면 율마하고 똑같습니다. 율마 어디 있어 봐. 얘가 내가 저만 알려줬잖아. 율마하고 키우는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율마도 그래. 나 율마 특집 한번 전에 알려줬는데 율마 특집 한번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이제 갈라니까. 자, 내가 지금 이만큼 몽땅 자랐다고 아까운 게 아니오. 이거 이게 다 잘랐는데 이렇게 한번 배워요. 자, 지금까지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엔시다가 얼마나 키기 쉬운데 이렇게 싹 자르시고 어려워가지고 다 죽이고 제가 알려준 대로 영양제 잘하고 햇빛이 꽉 필요합니다. 환기 환풍입니다. 환기가 잘 돼야 돼요. 햇빛하고 그리고 물 꼭 떨어뜨리지 말고 자주 주시고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내년 봄에 예쁜 엔시다가 이렇게 풍성하게 아마 꽃을 향기 좋게 하면 이쁘게 이렇게 필 겁니다. 자, 그럼 장돌뱅이가 다 알려준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른 또 좋은 영상 또 알려드릴라니까 이렇게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햇빛, 물, 연양기입니다. 저 못난이가 자리에 쳐다보고 있잖아. 잘 알려주나. 가까이 봐. 못난이한테. 자, 못난이. 자, 이렇게 옆집도 알려주고 친구도 알려주고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 다 알려주고 혼자만 앉지 말고. 자, 장돌뱅이 자 더워서 물러갑니다. 자, 행복하세요.